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뭐가 놀지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녀 건강하다. 그런 분은 시녀 놀이터로 올립시오.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시녀 놀이터. 저는 싱그리 송창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조세프 쿠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몸의 미용제이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은 건강을 주는 보약이자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보석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녀 놀이터는 여러분께 아주 좋은 병원이자 그리고 좋은 뷰티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한번 놀아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웃음과 미의 뷰티샵을 운영합니다. 우리 이별의 가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우! 제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효립이라고 합니다. 자, 저의 이름을 한 번 더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임자가 많습니다. 효리처럼 건강미 넘치는 입 신구가 아닌 온몸으로 웃는 여자 임효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시니어 놀이터죠? 네. 맞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니어들이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노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재건축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오래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건강하게 팔팔하게 99세까지 되어도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자를 한번 해볼까요? 제 한번 재건축을 한번 일쳐볼게요. 시작! 재미있고 건강하게 축제하듯이 살자. 여러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싱그리님하고 잘 놀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노는 게 정답이더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고 있는 일이 팔팔해야 된다. 그리고 99세 되어도 어떻게 잘 놀고 따라합니다. 시작! 잘 놀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싸고 잘 웃고 잘 살고 잘 살고 마지막에 잘 가고 잘 가고 네, 어디를 잘 가야 돼요?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앙 하고 태어났어요. 그죠? 네. 어떻게 살을 건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잼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잘 놀고 가져갈 때 빈손으로 가게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잘 놀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은 시니어 놀이터로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박수! 맞아요. 맞아요.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걸 사랑하기도 좋지만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 또 있어 뭐냐면 돈 쓰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 마무리에 우리가 우울증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수다 떨기 딱 좋은 나이다. 맞습니까? 네. 수다 떨으셔야 돼요. 수다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싱그리님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죠? 치매가 와! 안 오려면 잘 놀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놀아야만이 잘 먹을 수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잘 웃고 잘 살고 잘 가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내 나이가 어때서는 뭐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이 딱 좋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잘 놀아야 된다. 놀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먹고
아니 잘 놀자 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운동도 잘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수다를 잘 떨고, 네 번째는 돈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가져갈 게 없어요. 돈을 많이 아셨죠? 써야 돼.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가 노래가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체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 나이가 나오면 박수 먼저 이렇게 쳐주세요. 네. 박수. 자, 신나게. 어. 어. 자, 쟤는 제가 엉덩이 좀 흔들어 볼게요. 어이.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만의 정말 엉덩이 들고 자, 운동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거울 보고 나이를 한번 보세요. 위로. 내 나이가 어땠어? 수다 떨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맞으면 박장대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갑니다.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좋다.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의 정말 내 사랑인데. 아싸!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나이. 거울 속에. 자, 우리 20년 젊어졌죠? 바다. 자, 위로 한번 쳐다보고. 이쁘다.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돈 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나이인데.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맞다고 생각하면 박장대서 한 번 더. 아, 예. 잘하셨습니다. 답이 필요 없어요. 대답이 필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웃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그게 바로 윤활유 같은 박장대소가 우리가 한 번 웃으면 얼마큼 젊어져요? 얼마큼 젊어질까? 10년. 좀 더 써봐. 더 써봐. 더 써봐. 예. 지금 보면 20년 더 젊어지더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수명을 더 연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다리를 구를 줄 알아야 되고 엉덩이 흔들 줄 알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잘 웃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나이, 신녀님들이.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그래, 그래. 우리는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린 청춘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바람에 노래가 나왔어요. 우리가 익어간대. 근데 저희들은 익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발효되고, 숙성되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어르신이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맞죠? 박수! 오, 맞아요. 네. 아, 맞죠? 그래서, 우리 신녀 놀이터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스스로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건강 관리.
그리고 내 1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가는 날까지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재밌게 노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이야. 근데 뭐가 있냐? 나도 있고 너도 있는데 너는 아프면 안 돼. 나도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이요. 아, 그래요. 병원만 가면 다행이야. 요양원에 가고 있더라. 주간보호에 가고 있더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저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99세까지 살다가 99세가 왔어요. 이때도 잘 놀아야 돼. 그리고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잘 싸야 돼. 자야요. 자. 그리고 잘 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정 마인드 인정하시죠? 네. 네 인정하죠. 다시 한번 박장대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싱그리님 모셔서 너나 나나 똑같이 할 건데 저희들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나 나나 나올 때 짝을 지어서 손바닥으로 똑같은 인생에 박수를 쳐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그리님 모시겠습니다. 너나 나나 노래가 나오겠습니다. 박수! 좋다.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나나 똑같은 인생 같은 인생 나나 너나 너나 나 자 똑같은 인생 똑같은 세상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하세요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자 갑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 너나 나나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잘하신다 자, 여사람 한번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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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박수! 나나, 박수! 자, 건강은 되니까 박장대소 한번 다 하겠습니다. 갑니다 박수 나나나나 박수 하나 둘 셋 넷 너나나나 거기서 자 삿대질 해보세요 네 거냐 내 거냐 사는 너나나나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자 1호 한처럼 살아갔다 한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한낮은 곳에 내려 자 웃으면서 까꾸 한번 더 까꾸 까꾸 박수 자 친구하고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어때요? 박수를 치고 나니까 어때요? 손바닥이. 불이 나네, 불이 나 아주. 이렇게 박수는 누구를 위해서 치냐면 자신을 위해서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고 이렇게 원적외선이 나왔어요. 이 원적외선은 뭐냐면 손을 안 씻어도 세균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을 잘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최고다. 옆 사람은 그 최고다. 최고다. 자,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최고. 당신 최고. 당신 최고. 최고. 자, 창희한테 칭찬 좀 해주세요. 아우, 사랑해. 어, 나도 고마워. 최고야. 감사해. 나도 최고. 나도 감사해. 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 웃었더니 뭐가 있냐? 갑자기 엔돌핀이 도는 거야. 왠지 기분이 좋아갖고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웃고 살면 인생 대박. 다음에 징징 짜면 인생 쪽박. 아이고, 어떻게 잘 알아? 어디서 배우셨어?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박수를 한 번 더 한번 쳐볼게요. 웃고. 자, 8, 4, 2, 1인데 1부터 해볼게요. 시작!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쪽박. 이제 두자 기억 잘하시죠? 네. 절대 여기 있는 분은 99세에서 덤으로 120살까지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시니 입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했을 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자꾸 웃고 살면 인생 대박이라 했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안 좋은 걸 한번 해볼게. 징징 짜면 인생 쪽박이래. 쪽박은 차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맞아요. 99세까지 우리가 잘 놀다가 아유,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덤으로 보너스를 준 거야.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징징 짜면 한번 이렇게 할게요. 징징 짜면 인생 쪽박. 시작! 징! 징! 짜! 면! 인! 세! 쪽박! 아이고, 잘하셨네. 이제 두 자씩 하겠습니다. 웃고, 시작!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쪽박! 네 자 할게요. 네 번. 알죠? 네. 자, 기억이 있나 없나? 우리 A팀. A팀. 웃고 살면, 웃고 살면. 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자, 여기 반대쪽. 시작! 징징 짜면. 네. 아, 그렇죠. 징징 센스가 짜면. 있어야 돼. 나이 먹을수록 센스가 있어야 돼. 시작! 징징 짜면 인생 쪽박. 와, 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내 몸에 심어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글 읽으시고 노래도 희망의 노래를 들으셔야 돼. 그러면 세포가 달라진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안 늙었대. 왜 그대로 있냐? 그거는 웃고 살아서 그래요. 자, 마지막에 8자.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쪽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웃고 살면 인생 대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징징 짜면 인생 쪽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서 이 꼬리는 웃겨야 귀에 걸으시고 입은 말을 하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음식이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나를 만든대. 뭐를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잘못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긍정의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잘 드셔야 우리가 시녀 놀이터에 이렇게 나가 놀 수가 있어. 근데 시녀들이 놀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치원이 많이 생겼대. 유치원보다는 노치원이 많이 생겨가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봉사하시고 가서 강의하시고 그쪽에 가서 놀아주셔야 돼.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더 맞죠? 네. 그럼 박수 박수 박수. 그래서 자기한테 칭찬해야 돼요. 저는 늘 칭찬합니다. 오늘도 웃자 하하하. 오늘도 행복하다 호호호. 아이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그럼 히히히 이렇게 웃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 거야. 어떤 팁을 드리냐? 항상 우리 이제 우리 싱글이님 같이 할 거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한테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상들 우리 친구들한테도 칭찬이 안 돼. 자신한테 먼저 칭찬합니다. 그리고 인생 팁이면 할까 말까 할 때는 해.
해라. 긴가민가 할 때는 해라. 하지 마라.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이걸 있어요. 이해 됩니까? 네, 이게 바로 인생 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팁을 주면 참 행복했어요. 막 5만 원, 이 주면 이제 기본이 5만 원이던데 팁이. 근데 옛날에는 말로 팁을 치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하냐? 인생 팁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합니다. 그래서 인생 팁 노래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하는데 우리 싱그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가지 말아야겠어.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인생팀 노래가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수 맞아. 걷지 말고 전만 살짝 살짝 걸을게요. 걸어야죠. 하지 마라.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갑니다.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진짜로. 네. 자, 옆 사람과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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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잊지 마라. 꼬린대로 인생이라지. 우리 인생은 챙기세요.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자, 다 같이 박수. 하하호호. 돌아갈까 말까 할 때는 가던 길 가라. 자,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칭찬.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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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인사 잊지 마라. 부른 대로. 자, 우리 인생 우리의 인생에 챙기세요.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자, 여사람과 악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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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잊지 마라. 뿌린 대로.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챙기세요.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선물처럼 행복도 올 테니. 다 같이 하하호호하하호호하하호호하하호호하하호.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신들님은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아, 난 놀랬네. 못하실 줄 알았더니 더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나한테 칭찬할,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 세 번 참고, 따라 합니다. 세 번 참고. 세 번 참고. 옛날에 세 번만 참고, 세 번 소리가 많이 했죠? 저는 시집 갈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10년만. 세 번, 뭐지? 그, 참는다, 벙어리 되고, 또 3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벙어리 3년, 눈멍어리 3년, 뭐 3년 해갖고, 10년만 참으면 그 집 귀신 된다겠어. 그래갖고 그 집 귀신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세 번 참고 따라하면 세 번 참고. 세 번 참고. 세 번 웃고. 세 번 웃고. 누구한테 칭찬해야 돼? 나한테. 세 번 칭찬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해가 떴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루를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웃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 자신한테 칭찬하지 못하시는 분은 남들한테 칭찬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놀이터에 오신 분들 모두가 이거를 전파해서 본인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잘 놀아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국구로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을 드리고 8899 팔팔하게 99세 되어도 잘 놀아야 돼요. 네. 그러면 잘 놀으면 배가 고파. 잘 먹어야 돼. 그랬더니 잠도 잘 와. 잘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잘 싸. 그래서 내 몸 안에 건강이 유지할 수 있더라. 마지막에는 잘 웃고 잘 살고 또 뭐 있냐. 잘 가야 돼요. 잠자듯이 가는 게 저도 소망이에요. 그죠? 네. 아프다 아프다가 100살 채우고 가는 거는 저는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니어 놀이터를 보고 있는 모든 방청객들이나 또 시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웃고 잘 살고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그러려면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그럼 이 다리가 다리한테 만져보세요. 아, 내 명품 다리. 명품 다리. 말씀하세요. 말을 해야 돼. 내 명품 다리. 명품 다리. 아우, 내 다리 행복해. 아우, 나 다리 행복해. 감사해. 감사해. 걷고 싶어도 못 걸 때가 있어. 그죠? 다리가 아프면. 그래서 무릎 관절을 만져주면 사랑해. 말씀하시세요. 사랑해. 고마워. 저거 이따가 서울 구경 가려고 그래요. 아셨죠? 네. 무릎을 구르면서 한번 이렇게 손바닥, 내 손은 약손이야. 엄마 손은 약손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무릎이 갑자기 좋아졌어.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이유도 있어. 어린아이는 하루에 옛날 말은 600번, 700번을 웃는대요. 논문에 나왔어. 근데 지금 아이들이 더 안 웃는데 왜 안 웃을까? 왜 안 웃을까? 그놈의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셔서 어쩔 수 없는데 어르신들이 또 따라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이제 어르신들이 거꾸로 가는 거야. 나이가 드시면 기저귀도 차야 되고 또 밥도 떠넘기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셔야 돼. 그리고 아프지 말라고 웃겨주고 또 체조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손유의도 해주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구경 가는데 저희들은 웃다 보니까 성인들은 또 별로 안 웃는데요. 근데 웃어야 돼. 공짜야, 공짜. 그래서 웃음은 만병? 통치야. 그렇죠. 웃으면? 만병이 와요. 뭐가 와요? 뭐가 와? 뭐가 와요? 세월이 와요? 청춘이 와요? 뭐가 와? 복덩어리가 들려면 뭐가냐면 입꼬리를 올리고 여사람하고 까꿍 한번 해보세요. 까꿍. 까꿍. 여사람과 까꿍. 까꿍. 자,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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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쩜 이렇게 잘생기셔서. 아니, 까꿍 했더니 까꿍. 그렇죠. 이게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반응을 없으면 이제 보건소나 어디 병원에서 이상하다 그 뇌검사를 하는 거야. 그럼 뇌검사하면 아 진행중이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 우리는 수다 떨고 돈도 써야 되고 또 뭐 있어?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놀고 그 다음에 잘 웃어야 돼요. 그래서 시니어 TV에 오신 분들 보내신 분들은 잘 웃어야 된다. 그래서 입꼬리 올리고 아무튼 네. 그래서 내 입은 하나인 이유도 있대. 하나인 이유. 눈구멍, 콧구멍, 콧구멍 뒷구멍이 콧구멍. 이렇게 있는데 눈, 입만 하나야. 입만 하나. 왜 그럴까요? 왜 여기도 두 개 달렸어야지.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는 뭐 말하고. 하나인 이유가 있대요. 하는 말 잘 골라서 잘 하시고 앞으로 하시죠? 그 다음에 먹거리 잘 드시고요. 호흡을 잘 하라고. 들어마시고 내쉰 호흡에 그래서 웃음은 저 따릅니다. 숨소리다. 숨소리다. 웃음은 숨소리다. 숨소리다. 예, 숨 잘 쉬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서울 구경을 갈 거예요. 서울 구경 가는데 이제 음악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함께 걷는 모습을 할 건데
어떻게 걷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치매 예방으로 할 거예요. 그럼 서영춘 어르신이 막 웃어요. 그땐 같이 웃습니다. 알겠죠? 네. 온몸으로 웃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구경 막 주시고, 네, 일어나서, 그냥 걷는 모습, 우리가 잘 걸어야 되니까. 우리 또 싱그린이 모셔도 될까요? 자주 불러주시니까 너무 친하다. 나는 싱그린이만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네. 걷는 거, 그죠? 살짝 걸어보세요. 그렇죠? 허리 펴고, 자세, 무릎 건전. 자, 씩씩하게 서울구경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남산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시니어 TV로 갈까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피가 디고 찌개백반이래. 그래서 우리가 찌개백반이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니어 TV에 오신 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만난 이런 TV를 보시고 항상 건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맛있는 인생을 만드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 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8899를 제가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시니어로 들어가서 팔팔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여러분 똑같이 가는 세상에 이제 8899. 따라합니다. 8899. 팔팔하게. 팔팔하게. 99세 되어도. 99세가 되어도. 잘 놀자. 잘 놀자. 잘 먹자. 잘 먹자. 잘 자자. 잘 자자. 잘 싸자. 잘 싸자. 잘 웃자. 잘 웃자. 잘 살자. 잘 살자. 잘 가자. 잘 가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다 멋지신 분만 온 것 같아.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옆 사람한테 당신 멋져 해보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그래서 당신 멋자는 어떻게 하냐면 당당하게 살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신나게 살자. 또 뭐 있어? 멋지게 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젖으면 살자. 젖으면서는 조금 양심이 있잖아. 나이 들수록 좀 젖어야 돼. 맞습니까? 네. 네. 젖어야지. 그냥 내가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젖으면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어른스럽게 늙어가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어른은 시니어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고 지혜롭고 자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이 뇌에 백화산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어른이 뭐냐, 시녀가 뭐냐.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야. 경험이. 왜냐하면 아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99세, 100세를 살으셔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어른이 됐다. 그리고 어른이 계시기에 시녀님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자, 멋지게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젖으면서 한자를 하고 여러분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할 수 있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당당하게 살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당당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멋지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젖으면서 살자. 네, 우리가 젖으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그래서 항상 어르신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신나게, 멋지게, 그 다음에 당당하게, 처음에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신나게, 신나게. 그 다음에 멋지게, 멋지게. 젖으면서 살자. 애기스럽게 젖으면서 할 거죠? 예. 네,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당당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멋지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젖으면서 살자. 네. 젖으면서 사실 줄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99세, 100세 돼도 우리는 배우고 나누고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신녀님은 정말 제가 말씀드릴 때 제 책에도 나왔어요. 백화사전이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냥 떠나고 있다. 그래서 어른의 지혜를 받들고 열심히 공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을 정말 존중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네. 네. 그게 바로 웃음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8899 건강하게 살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임효리 강사님 너무 멋졌죠? 네. 예, 마음껏 웃어보고, 예, 웃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얼굴도 환하게 네. 아마 여러 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 한 시간 전부터 스튜디오가 환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웠죠? 네. 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신나는 놀이 프로그램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